Keep Me Waiting이라는 곡을 이번에 커버하게 되었는데요. 생일이니까 생일인 만큼 저희도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각자 커버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Keep Me Waiting 이렇게 예쁜 세트에서 이렇게 또 평상시에 약간 보여드린 포니테일이지만 내일인가 4월 1일이 돼요. 생일은 7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미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촬영장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딸기랑 콩이랑 혹시라도 먹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개 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여운. Hey. 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뒷모습만 보여드릴까요? 근데 터미너시 비싸요. 6.99, 7불이거든요? 이게 하나에 거의 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 있는데? 그냥 먹는 거 맞나? 근데 맛이 있는데? 오코노미야키랑 나가비루? 오케이, 바이. 오늘 되게 메이크업도 거의 생활 느낌으로 최소화해서 속눈썹 별 같은 것만 살리고 했는데 오늘 날씨도 아주 좋아서 자연광에서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흑백으로 촬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볼트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르코리아 이치 리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 이름 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애장품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길 바래요. 멤버들마다 이번에 개인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멋있게 잘 찍겠죠 뭐. 잘하니까.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동요대회에 대한 포부를 한마디씩 해볼까? 당신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필리핀 팬분들은 정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고 그 밝은 에너지가 너무너무 잘 느껴져서 오면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즈? 아이스 초콜릿 밀? 아이스 초콜릿 밀? Yes. 오늘 뭔가 근데 기분이 뭐? 기분이 보고 싶어 닦아줘 그냥 그게 하고 싶은 거지 나 뭔가 보고 싶어 이 말이 하고 싶었어 닦아줘 제가 어제 일본에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회사를 출근했는데 제가 들어가다가 뭔가 이렇게 삐삐삐 이런 센서가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스미마센 이런 거예요. 그 1층 저희 회사 경호원님께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피스를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왔는데 날씨가 조금 춥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시끄럽다. 이거야. 진짜 이거야. 빨리 시간 없어. 와 이거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이런 거 있는 애들 있었는데 꽃 들어있는 립글로스 알아? 난 없었거든. 우와
얘들아. 좋아해? 이거 알아? 나 이거 예전에 너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물에 넣으면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야, 여기서. 이거 하나 사볼까? 이렇게 된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찰슨 키스, 찰슨 키스가 아니고 찰스 앤 키스 촬영 현장에 왔는데요. 저번에 촬영할 때도 요 촬영장에 했는데, 우선은 오늘 제가 계속 걸음을 쓴 생각은, 제가 오늘 제 모습에서 저희 엄마의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약간 이 가르마와 이 헤어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셀프캠을 켰는데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진짜 우리 엄마 같네. 이건 두 번째 착인데, 이건 되게 컬러풀한 착이에요. 제가 이 색을 되게 좋아해요. 오늘 네 착을 총 입어야 되기 때문에 꽤 촬영할 게 많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코 거의 다 마셨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당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힘내서 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뒤에 간다고 하십니다. 어디로? 집으로? 아니, 촬영장으로. 그럼 저는 이제 10분 안에 다음 촬영에 들어가 봐야 돼서 다음 촬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단 이번에 되게 컬러풀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또 색감 색에 약하잖아요. 딱 색에도 같은 색이어도 이 결이 정말 더 예쁜 애들이 있거든요. 옷도 그렇고. 굳이 막 옷이나 가방이 예쁜 게 아니어도 좀 색이 예쁘면, 잘 나왔으면 계속 아르다른 거리더라고. 저는 제가 말했듯이 색감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착, 뭐라 하지? 자주빛? 제가 그 색을 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그런 색 니트도 하나 샀는데 입었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색감 때문에 그런 느낌에서 마음에 듭니다. 리아 언니가 음료를 쐈어요. 뉴욕으로 이제 웨스트투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3주 동안 이렇게 미국에 와서 지냈는데 많은 많은 빚지들을 만날 수 있었어서. 우리 빚지들은 알겠지만 제가 밥을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연습생 때 이 주먹밥을 진짜 많이 사 먹었어요. 마감 세일로 주먹밥을 3개에 얼마였지? 하여튼 이렇게 묶어서 파시더라고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먹을 거를 사서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빚지들 만나기 위해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오케이. Say hi. Hi. 지금 왜 캠을 켰냐? 예지가 핸드폰 그 필름? 필름 맞지? 이거? 맞아요. 필름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저도 필름을 여러분 아, 이거 이 제품이 꿀팁이 아니라 분무기로 아니 맨 처음에 나한테 이거가 꿀팁이라 해서 응? 이거 도대체 어느 용도야? 했는데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게 하면은